그렇게 한 집을 한 3년 뭐 한번 나가면 2년 3년 만에 돌아오고 그래. 그러더니 결론은 70 넘어가지고는 엄마 찾아옵시다. 엄마 찾아와. 진짜 남자들은 그래. 남자들은 바람피다가 또 조광수 찾아온다. 근데 여자들은 한 번이 마음 딱 돌았으면은 절대 뒷일을 생각 안 합니다. 진짜. 그래서 야, 대통령도 요즘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대통령이 여자요 남자요? 여자요. 예전에 이제 그랬잖아. 우리 어르신들이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요. 그 말은 맞기는 맞네.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봐. 땅값이 더 비싸 하늘값이 더 비싸? 솔직한 말로 저 하늘에 10만 평 몇백 명 평을 갖고 있어도 10원짜리 하나 못 받아. 근데 서울 시내 강남 압구정동에 요 한 평만 갖고 있어도 몇천만 원 받는다. 그래서 여자가 훌륭하고 우리가 인간이 태초에 태어날 때는 어머님 뱃속에서 여성의 배에서 다 태어나는 게 그잖아요. 남자들은 치사하게 물총 조금 삑삑삑 넣어주고 잘했다고 큰소리나 치고. 혹시 저 요즘도 술 자시고 엄마들 막 때리는 우리 아버님들 계셔 안 계셔? 응? 그러면 못 써. 응, 요즘에 그랬다면 큰일 나 진짜로. 응? 징역 간다니까 요즘에는. 진짜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88세 되신 이제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90살 되셨더만. 근데 아직까지 손찌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 냈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뭔 응? 내일모레 90 먹어갖고 이혼을 한단가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응? 평생을 맑고 살다 보니까 이대로는 내가 죽더라도 응? 저 영감탱이하고는 호족이 같이 올라가 있는 자체가 창피하다거든. 그래서 호족을 지어불고 떠날 때는 죽을 때는 혼자 죽을 낸다고 그래. 사실은 절대 여자들 때리고 그러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여자 때리는 사람들이야.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들 박수 한번 줘봐봐. 진짜로 지금 박수 친 이런 엄마들은 맞아본 경험이 있네. 속은 아는 거지. 노래 한 거 할게요. 무슨 노래 하냐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아버님들 좋아하는 노래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해줄게. 그 노래 한번 낼게. 여자의 일생. 요거 이제 너무 느리면 재미없으니까 디스코로 빠르게 싹 볶아가지고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해야지 재밌네요. 이미자 선생님의. 이미자 선생님이 지금 한 60 먹었을까 하나? 70 넘었어요? 야 세월이 그렇게 됐네. 이미자 선생님도 목소리가 깨꼬리였는데 하기야 그 현철 가수님 있죠? 현철 가수님도 70이 넘었네. 야 세월이 무상해 진짜. 뭐 이제 갈 시간 됐는가? 에이? 선생님 갈 시간 됐어? 아니요. 왜냐면 저 여기 양로원에 오셔가지고 양로원에서 관광버스로 오면 아니면 차로 이제 단체로 오셔가지고 몇 시에 간가? 1시? 근데 나는 선생님 팬티 색깔을 안 해. 분홍색이지? 아니야? 맞는지? 맞지? 나는 어째 저런 거밖에 안 보이는가 뭐고. 나도 엉큼한가 봐. 한 저 제가요 4월달 벚꽃축제에서 나와가지고 4, 5, 6, 아 3월 말에는 3개월 집구석을 못 들어갔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여자들만 보면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래요. 진짜 제일 행복할 때가 이건데 진짜. 자 노래 갑니다. 여자의 일생. 우리 어머님들 항상 사시는 내내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여자들 세상이네 큰 소리 치면서 살라고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이럴 때 이제 박수 치면 좋아요. 네. 참을 수가 없고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다친 채 고달픈 인생길을 하다 보면서 여쭤봐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엄마의 일생. 저 형도 앞니빨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
견딜 수가 없어.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려 하네. 비탈지 인생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엄마의 길세. 우리 어머님들 건강하셔요.